h a 하하님님드리리습습다 할렐루야! r h a l l e l 신.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신 a h brother. h a l 신약성경 347면이 되겠습니다. h 위 성경 3 4 7 같이 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도루푸더의 선연 여러 평안 당신은 세계 선교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 4절이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돈나 마리에라는 여자 작가가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내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인데요. 한때 시. 베스트셀러로 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일他的曾非常 마나 정리의 힘이 있느냐? 정리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인생을 바꿀 만큼 힘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리의 改我的人生程度어 집안을 정리하는 것만 해도 모든 사고 방식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했습니다改我的思考方式整改我的人生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리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데그 정리의 힘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집안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많은 <목소리> 분이이을읽으정리하이면서을정리을정리정돈이돼분들을안정리 부분들을 보요 많은 이집정리 이런 부분들을 은들이이면리고들을은이책리고이요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또 배열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참중요합니다그러 정도는 무엇입니까이 제자리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돈이죠就是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首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의이清楚 하나님 주신 말씀의 핵이 무엇입니까神赐给的话는이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얻고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져 있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복금我们人生优先顺序就是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널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因为这一部이没有整理또 이런저런 사람의 말에 따라가게 되고요.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심지어 자기가 만드는 법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甚至 그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내 삶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고요中쓸데없는 집착에 빠지게 되고요이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甚至그나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내 인생에 정리되어진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 없는 자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역사를 나타내는 전도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디도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今天提多书是保罗写给就像自己信心的儿子提多给他的书信 <목소리도> 자기 친아들은 아닙니다虽然에서 믿음의 참 아들을 얻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요.在现场蒙到的这种信心的儿子，一个人是提摩太。 또한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향해서 목회서신을 편지로 보낸 것이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어, 먼저 우리가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과 복음과 전도가 정리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일당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요, 더 깊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没有谁没 우리가 문제 없기를 원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문제는 뭐냐 인간이에요 뭐 이인간이골칫덩어리예요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중요한 계획과 축복을 다 주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내피림 시도좀 아시잖아요. <놀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간득했다 했어. 6장面就是人的最完全意 <놀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 했어. <놀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그렇게 돼어요造이 <놀람>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골치, 인간이 골치 덩어리냐. 창세기 어, 6장 6절에 보면은 결국은 인간을 지었음을 한, 한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라 도아 이스라엘 백은 애에건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안 되니까 영원한 답을 하는 게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축복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改成为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감사한 일이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 그 모든 문제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수도 문제 우리가 使命 우리가 큰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영적 문제 걸렸다 고생하다가 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곁에 앉아지신 이분들, 누가 잉여 흑인에 의해 잊지될 수 있는가? 정신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약해 가지고 얼음 당하다가 복음을 받고 치유받아서 그게 승인받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 곁에 앉아 장창 인해 신의 혹은 육신 쇠정모 등의 잉여 흑인에 의해 잊지될 후에 그들은 잊지될 인더 사람. 해룡켈을 여러분 아시죠? 다들 19개월 되는 때에 내수막이 왔습니다. 1 9월의 급성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목소리> 그러말만 시각과 청각들을 다 잃어버렸어. 所그视失了 <목소리> 근데 그 헬렌 케가 켈레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遇到了呢에 <목소리> 네, 누구를 만났어요? <목소리> 앤셀리븐을 만난 거예요. 遇到了그앤셀리븐이 <목소리> 헬렌 케의 손바닥에 알파벳을 쓰가면서 글자를 가리켰어. 요이앤셀리븐은 <목소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리역그 홀로 단신이 된 거예요. 데미이 엔셀베는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리원충만노그럴수밖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일찍 여이고요. 친早去世 친척들에서 불림받게 되고요. 자기 동생도 사실은 일찍 죽게 되고요. 리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엔셀베는 인격 자체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공격적이 되고 난폭해진 거예요 그래 자해까지 하게 되는 거요데그 사람에게도 하나님만남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셀리에게 어떤 한 간호사를 붙였어요 간호사 이름이 말론 로산과그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가 엔셀리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리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들어와 있는 이엔셀리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你你 어떤 자료에 보면 183번 이야기했다더라고요. 그때 엔슬리 마음 속에 사랑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 그리고 실제로 앤도 어릴 때에 어 수술을 받는 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과인을 과과인을 어, 너무 많이 주입을 해가 눈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었어. 저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사물에서 흐릿하게 볼 정도로만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수술해 가지고 눈이 깨끗해 되었어요后来呢接受手术的时候眼睛完全就可以恢复了앤셀레븐을 되었어요. 도울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다면은 아니 헬렌케를 도울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다면은 앤셀레븐이 그런 그경험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부분에 치환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따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따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치유 받는다면은 그것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거나 기도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也不可被走 그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什 당연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당연성을 가지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现在是一个什么样的时 상실 시대입니다일어나는 범죄들 보십시오그 속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신 인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고인이 <목소리> 당연히 전도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목소리> 오늘 우리가 읽지나았습니다마는 전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이당 알지게 보십시다. 오늘 찬양, 네, 찬양했던 혹 중에 나왔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에서今天 자매의 셔우출라이의 가사 타 즐거워 줍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했어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만드신 나 자신과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볼 때는 자기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하게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전도라는 길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고통하고 있어요. 많이 배웠는데 어떤 면에서 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문제에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영적 문제에 멸망 당합니다. 보신리원리원中왕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영적 문제가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但是蒙神的永生的人的不能我亡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있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도 후1 2장몇주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죽했으면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사단의 가시라고 했겠습니까? <목소리> 근데 사람은요 그런 질병이 계속 되다 보면은 정신 도 생각도 삶도

어떤 면에 오랜동안에 있는 질병들 을 갖고 있다. 분명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이스 데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 가진 자는 그것이 오히려 더큰 응답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 다른 더조人如果有部分反而成使命우잖아요 내가 이게 좋겠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구나. 여러분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다는 말 아래 오마만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을很多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구원받았다 하는데 사실 다 끝난 겁니다. 只是说啊我得救了其实这个을 우리가 구원할 때 어느 한 부분의 일부로 생각해요. 구원할 때그 안에 모든 것다 있어요.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천하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영적 문제라도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뭐 너의 어떤 세상의 수천하의 수련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다,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문제가 안 되어졌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절대 이 땅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요. 세상은 심각해지고요. 인간 상실의 시대에 도대체 전도 아니면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와 관계없이 계속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창세이의 3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재앙과 사단의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이이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우리도 원치 않게 재앙들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이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염묘주 전달 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문제의 기독.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 내가 무엇을 기도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사실을 보여지는 거죠. 수염도 칸다죠. 세상으로 없이 기도하면 절대 무화 해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지도의 필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拿着别的部分, 세상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으로 봐야 바르게 보게 되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없어서그렇고요 아,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只要遇到基督就可以.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리스도있으면된다는이 확신이.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의 있는 재앙의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耶稣就그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죠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입니다告诉别人耶稣就是 생 당신의 인생의 문제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문제 <목소리도> 해결나就是就是道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사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가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就是一切的理由 그렇게 발견되어지면 내가 하는 일에 사명이 딱 생기게 돼. 당做的전도가 <목소리> 나의 모든 이유라는 사실을 발견되어지면 나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도 모든 것에 연결되게 돼있어 <목소리> 여러분 전도란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두번째입니다내 <목소리> <목소리> 개인이 전도 관계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일까요? 전도하의야될 기준입니다. 먼저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소헬의사도행 13장 48절의 말씀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영생의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들은 다 믿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영세전에 작정하셨다는 말이고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믿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바로 존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니다 개인에게 작정된 자를 살리는 그 사람에게는 한 지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로 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죠. 개인에게 작정된 자를 살리는 것이 한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루디아는 알았습니다. 루디아는 매우 명확하게 그의 신앙을 보여주었습 그래서 루디아로 말미암아 필립보 한 지역을 살리는 완벽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내게 주어 없었어요. 한 분야 한 일들을 살리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여신이 나에게 어일가러분의 직장과 나의 모든 사업이 기도 성취의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주이니다이의이이성취이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줄 하나님의, 하나님의 미래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들을 주시게 되어 있어이그게 로마서 16장의 음, 음, 인물들이 누렸던 응답이죠1 6 <laughs>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개인과 한 지역과 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가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도가 정리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laughs> 내 개인과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그 역사 속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2, 3, 7 나라 5청 정적으로 복음의 문들을 열어 갔습니다 현재 현재 다카 모든 것이 지금 제한되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에 10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100년 전통선교을 한국 교회 가 엄청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성진 한국 데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조차도 지금 힘이 없고 문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회 무그 하나님께서 이37 나라 5 0 종족 교향 해서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국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제한하고 있고요. 심지어 단합방 안에서도 복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삼신 나라 오천족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후대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어지는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게 우리 모든 삶의 방향들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내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는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이제 에 우리 가 교회가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的事情 어, 떤경에도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은 맡겨맡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예 포로 속국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낼 겁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그것으로 이러면 만족할 것입니까? 很好你就足了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그때. 그것이란 제목입니다. 전도의 시간표예요. 사도님구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려고 바울을 꺾으시죠. 中 그때 거기에 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으 그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꺾어서 붙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십시다 보면 가도록 신이 이방인의 문을 여는 첫 계시로 하나님께 고뇌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선다 <놀루> 면에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르네르가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그러나 그러나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 하나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바로 나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나실나의 13장에 보면 불러서 따로 세우게 되죠. 성령의 시키는 일을 위해서 불러서 따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간 사실을 보게 돼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 하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인 전도 선교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이 드리는 모든 예배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